겨울 식객을 사로잡는 독특한 매력의 메뉴가 있다는 소식. 저희도 처음에 이제 메뉴를 보고 상상이 안 갔는데. 아,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 집 한번 맛들이고 나니까 다른 집은 못 가겠더라고요. 식객들 입소문 뭐요? 단 메뉴는 바로 대한민국 대표 야식 족발. 아니, 족발을 처음 드셔보신다고요? 이런데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뽀잉, 부글부글, 얼큰하게 끓는 국물 등장. 네? 갑자기 분위기를 떡으로 만드는 에? 이것의 정체는 바로 에? 족발을 보매하는 국물. 다시 말해 국물 족발이라는데. 네? 국물 족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 맛있겠다. 맛있겠네요. 어머. 통으로 튀긴 이 통 오징어까지. 오징어? 어머 어머. 국물 족발 위에 살포시 얹어줘야 진정한 인생 메뉴 통 오징어 국물 족발이 완성됩니다. 와. 일반 족발 전문점에서는 맛보기 힘든 얼큰한 매력. 이게 상상이 안 가는데. 오징어 튀김은 먹기 좋게 잘라주고 팔팔 끓는 국물 속 족발이 야들야들하게 열이 오르면 드디어 급입 준비 완료. 입속으로 직행 하자마자 얼뜨거 얼뜨거 속이 싹 풀리는 화끈함. 와, 국물 괜찮아. 국물 좋아. 나 추니까 이렇게 뜨뜻한 음식을 먹어야 열도 나고 땀도 나고 땀 나는 거 봐요. 예. 와. 제 맛인 것 같아요. 이 계절에 딱 먹기 좋고 달짝지근하면서도 매콤하면서 딱 입에 딱 붙는 맛. 윤기 잘잘 쫄깃한 족발과 고소한 감칠맛의 오징어 튀김. 맛있겠다. 여기에 얼큰한 국물까지. 야. 저희 집을 보는 것 같다니까. 우리 집 3종 세트. 저희가 아들만 둘인데 네. 이 아들들하고 저하고의 이 케미가 잘 이루어지는데 이 지금 요 세트가 그런 케미를 좀 끌어오는 것 같아요. 일반 족발은 나와서 좀 식으면 좀 이제 차가워지고 맛이 없어지는데 맞아요. 이 불 약한 불로 해서 계속 먹으면은 따뜻하게 계속 오래 먹을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울리는 것들로만 다 모아놨습니다. 겨울 식객 사로잡는 기막힌 조합. 대체 어떻게 생각해낸 건가요? 상추. 국물 닭발이 있는데 이 국물 족발은 어떨까? 그래서 이 매운 소스로 이제 국물 족발을 하게 된 거죠. 족발이 이제 고기다 보니까 해산물을 하나 넣어보자 해서 제가 예전부터 오징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오징어를 많이 요리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